사랑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그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상 10장은 사울왕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이 그 왕자를 이어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왕의 왕자를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다윗의 왕위의 정당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론으로서 이 얘기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족보 기록을 매듭 지으면서 이 역대기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사가가 이 족보 이야기 끝에 이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온 그 가문이 멸망하는 얘기를 여기에 넣고 있을까요? 역대기는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여러 업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얘기는 다 빼버리고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전투, 마지막 그가 패배해서 죽는 이 전투 이야기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는 그 일어난 사건을 열왕기 상하나 또 사무엘 상하가 쓰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사건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역대기 사가의 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죽음, 일반 역사가들이 본다면 정말 무사로서의 죽음 아닙니까? 마지막 적군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을 하다가
죽는 아주 그 무장으로서의 어떤 멋진 모습도 저 강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어떤 무장으로서의 그런 용기 있는 전투에 나가 죽는 그런 게 묘사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맡겼던 나라를 이제 다윗 왕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8절에서 12절 얘기인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잘 장례를 치러준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돌아가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속에 하나 훈훈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0장의 그 핵심 메시지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범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범한 범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것을 그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바사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울 왕의 죽음을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 속에는 바로 이제 귀환하여 새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꼭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 왕, 바로 그가 죽은 것,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후일에 가면 다윗 왕도 죽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 멸망의 죽음이 있고 또 죽음 중에는 복된 죽음도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지금 멸망의 죽음, 저주로 인한 죽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하나님의 징벌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종말을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 저주의 죽음이 있고
죽음도 이제 복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스러운 죽음과 복된 죽음을 죽는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너는 복을 택해라.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복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 복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죽음을 내가 택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의 죽음을 피하고 복된 죽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지 그 저주의 죽음을 죽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앞에서 요약해 드린 것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세 가지 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을 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사울 스물레로부터 사무엘 선자로부터 책망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 보니까 거기 가축들도 참 탐스러운 게 많고 그래서 그 좋은 가축들 또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게 되니까 변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이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고 하며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여러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언젠가부터 이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제나 저제나 혹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끝내 사울은 자기 죄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들으셔서 이제 사울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범죄를 그럼 저질렀을까요? 이제 뒤에 등장하는 다윗은 같은 왕이 됐는데도 왜 사울 왕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했을까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 권면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똑같은 왕의 자리에서 사울왕과 똑같은 시험에 들을 수 있는데 때로는 위태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고 끝까지 그는 자기 본연의 길을 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왕이 담겨있는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그의 일생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환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때로는 그가 잠시 실수한 적도 있지만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예요. 충분히 왕의 체면을 내세우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왕의 체면도 왕의 권한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울왕은 예배에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해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 지키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자기가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어느 분이 계산해 봤는데요, 역사상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만큼 헌금한 사람이 없답니다. 다윗이 인류 역사에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그는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죠. 예배를 사모한 것이죠.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찌했습니까?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기뻐하는 다윗은 그게 예배자거든요.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사울왕과 같은 멸망의 죄에 빠지지 아니한 거예요. 실수해서도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강팍해져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도 왜 역대기 사가가 마지막 족보에 그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 이름, 성전 맡은 자들의 이름, 찬양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써왔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회복을 하지 않고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오늘 10장에서는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배의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배를 통한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우리가 멸망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윗왕과 대조해 보며 바로 그 본질이 예배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성찰해 보며 참 예배자로서 서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